월광 수변 공원 한켠에 수달이 보입니다. 어미와 새끼로 추정되는 두 마리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 3일 한 주민이 촬영해 구청에 제보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수달이 나타난 모습이 공원 내 CCTV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달서구는 수달 보호협회와 함께 현장에서 배설물 조사를 진행했고 수달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예, 확실히 수달은 맞는지 확인했고 저희가 그 배설물까지 샘플링했습니다. 이제 하루 내에 이제 배설을 하고 갔던 흔적이라서 저희가 이제 신선한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달은 신천과 금호강 일대에 살고 있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이곳 월강수변공원 도원지에 서식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원지는 저수지인데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달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달의 하루 활동 반경이 15km 정도임을 감안할 때 주변 산에 작은 지류를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서구는 다음 주 중 이동 경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도원지 모서리 수생생태 환경하고 그리고 수달의 이동 경로, 수달의 개체 수를 면밀히 조사하고 우리 도원지 모시 수달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나서 생태 공원으로 생태 모서로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저수지 내 수초섬에 수달의 서식처를 만들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수달 서식에 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가고 이후 수달 보존 대책을 마련할 연구 영역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